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니 말과끝 과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다시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도 남겨지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말로 말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도 남고자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니 오직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예수도 남고서 너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내가 불쌍한 믿던 천사랑 한 사람 언제나 고를 떠나게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보내어주소서 성령의 불복을 오늘도 주께 하소서 종교과 대화에 성령의 불복을 성령께 하소서 주여 성령의 성령의 응복은 오늘 이생의 재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 이끄시여 그 속에 끝내는 오늘 보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 보내주소서 성령의 응복은 기쁘신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이겨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둘 때 지식은 주의 노력 성령 예수 은혜 앞에 찬송하고 찬송 주님 앞을 올리고자 길을 잇고 헤매네 먼 길을 바라보자 주님과 하셨고 힘보다 더 시관을 쓰셔서 기록을 불러서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안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니 그 은혜와 뜨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성산 수양관이 5천여 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이제 모든 공사가 이제 5월 말경에 완공이 되면 6월부터 이제 우리 수양관이 새롭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이제 8시 시간이 주어져서 계속해서 집회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는 종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집회는 인도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2시, 수요일 2시, 목요일 날 2시, 그리고 금요일 날 8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6월부터는 집회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틈틈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산 수양관이 되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체적으로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재앙이 그치지를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지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쟁을 항상 그 위기 속에서 날마다 우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방을 돌아보아도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인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 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말씀이라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오늘 믿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좋아합니다. 환상 보기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에 이 도마가 나는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훗날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 설계도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집을 지어도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설계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도화가 어디로 나며 콘센트를 어디다 설치하며 그리고 창문은 어디다 두며 각자가 집을 짓는 사람은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실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무슨 말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약성에 나타나는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귀하게 들어서셨던, 각 시대에 위대한 인류 역사의 많은 업적을 남겼던,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가장 훌륭하게 서셨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노아를 소개할 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 사람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이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장차 이 나라 전체, 온 지구 전체가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청 맑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주를 미리 예비했습니다. 왜 예비했습니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방주를 그 사람들로 통해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지도 하라. 왜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왜 시험이 왔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 시험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쳐 기도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민족의 환란이 닥쳐온 것이 내가 지금 이 시험이, 이 환란이,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실 때 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워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성경 강좌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하시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 갈 때 어딘지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입니다. 이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이정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이 이 시대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했으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나는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큰 시련이, 일생 일대의 큰 시련이 닥쳐온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9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자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이삭이라는 자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아이를 주신 사람이 바로 사라였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가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테스트 하신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 사람은 짐을 챙겨서 아침 일찍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얘기는 평생 일생일 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유일하게 혈육이라는 이삭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을 그렇게 쉽게 갖다 죽이는 오늘 하나님 죽이라 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서 후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평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다 있습니다. 이 사람 평소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죽여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 나이 100세에 아내가 90세 때에 사람은 완전히 숨어쉴 뿐이지 이 사람은 돌덩어리 같이 목석 같은 그런 살아있는 송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기록도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보통 인간의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이를 100세 때 주셨을 때 죽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제가 죽이겠습니다. 왜 죽입니까? 없는 가운데서 주셨는데 이 아이 죽이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전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 죽일 때에 하나님이 능히 거뜬하게 하나님께서 쉽게 살려내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망해도 흥하겠고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혼란을 거듭합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그러나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대국, 세계 군사대국으로 반드시 하나님 지역 영토는 우리나라 국토는 작지만 세계가 부르하는 반드시 세계 대국에 가장 손꼽는 이 민족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진통합니다. 반드시 진통하는 만큼 반드시 한국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가 죽었습니까? 내 심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 소망을 가진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생각이 늘 긍정적이 되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살 것이야. 나는 망해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아브라함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살펴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신 말씀이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따라하세요.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무엇으로? 지팡이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거대한 바다를 갈라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든다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바다로 내민다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것으로 갈라지게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갈라냅니까? 자신을 본다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단순하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다 위로 손 내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갈라내실 것이야.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나는 무능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행동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호해바다는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인생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수많은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내 가정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으로 손 내밀어. 내 믿는 순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손 내밀어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듯이 내 가정에 이 사회에 홍해바다 같은 문제들이 막혀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나는 주여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올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73명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올라갈 때 요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요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종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75명이 올라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73명 장로 70명과 아론 나답 아비후이 하는 말이 산 중턱 어디쯤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려서 했습니다. 모세는 요사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산 꼭대기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6일째 날에 되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일째 날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요사는 산 꼭대기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이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7절에는 요사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가고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이 광경을 지켜보신 후에 성경은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갈 때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장정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요사를 지명합니다. 요사를 지명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요사에게 안수하라 말씀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지혜신이 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시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온 사람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면서 남아있었던 사람이 요수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사막에 열기가 불어오는 곳입니다.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열풍이 불어옵니다. 낮에는 지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불안과 더위와 추위와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이런 기후 속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왜 버팁니까? 오늘 모세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73명은 중간 탈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이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낭만이십니까? 직장이 낭만인가요? 사업장이 낭만입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 택한 가정입니다. 내 주어진 직분의 자리. 내가 없으면 그 가정 내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 계속 지키는 사람. 여호수아는 기약이 없지만 모세가 며칠 만에 내려올 것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라는 사실이 관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한국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줄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그러나 여러분만이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분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 요단강은 물이 범람했습니다. 성경에는 물이 언덕에 흘러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기 빠졌다고는 사람이 그대로 익사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의 상식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요단이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노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까지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단강 같은 곳에도 길나게 하시고 홍해바다도 길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칼 가지고 싸워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직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상식 속에만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상식 밖에 계십니다. 내 생각 밖에 계세요. 내 지혜 밖에 계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분은 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돌아설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내게 거대한 여리고 성이 인생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때론 질병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경제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수많은 여리고 성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는 사람, 행함은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신다 했으니 오늘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여인으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계 각처에서는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칭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한 것은 훌륭한 여인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은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내 몸에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이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믿는 자에게는 농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가정에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풍요의 축복이 넘쳐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될 줄로 확신합니까?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타신 후에 깊은 내려가서 그물 내려 말씀을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이 말하는 이 베드로는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중년의 나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서 이 베드로는 가정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그의 생업을 이어가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날만 새면 밤낮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고기 잡는 일에선 전문가며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재산 학문은 없지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최소한 내가 종사하는 그 분야에서는 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물필입니다. 나는 빈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올랐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내 힘을 의지합니까? 내 능력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반드시 인생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을 때 그물이 만선이 된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인생이 만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는 이 항아리가 무슨 목적으로 그 항아리를 두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례를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문 앞에는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혼인잔치 집에 방문하는 사람은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꿈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손 끝에서 발꿈치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다시 손을 꺾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또다시 거꾸로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의식적인 겁니다.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태 되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시더니 다음과 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은 그리고 8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마시지도 않는 손 씻는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던 큰 봉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훌륭한 것은 그 물을 떴습니다. 그 물이 왜 떴을까요?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믿었습니다. 뜰 때는 물이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바꿔집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었더니 그리고 행동했더니 놀라운 사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과거에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때에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거리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이틀 길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 보시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틀 길 거리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가는 도중에 하인을 만났더니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어제 제 7시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몸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어진다면 내 가정에 이틀길 거리밖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달지라도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나니라! 가정 있는 내 가족의 질병이 치료되었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금도 고통 중이는 투행 중이는 내 가족이 오늘 시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믿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 지금 말씀의 오늘 결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다음 같은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십자가 솔직히 지키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저는 제 뜻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온 인류에게 우리 주님 한 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을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전 세계의 가장 놀라운 선교 대국으로 이 민족을 우뚝 세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모든 범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